어제 여기서 하루를 자고 이제 본업을 하러 가야지. 쪼들이 있네. 이렇게 천천히 운전해서 가면 좋아. 낚시는 알 수 없는 거지만 기대감이랄까? 운전을 싹 해가면 기대감이 있으면 좋더라고. 요 느낌으로 하는 거지. 게장. 어? 지금도 먹을까? 김밥 먹을래. 할인 좀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얼굴 공개 안 하는 남수입니다. 오늘은 농어를 잡으러 왔어요. 저쪽 해변에서 이만한 농어 잡아가지고 집에 즐겁게 가려고 합니다. 민어로 할까? 메탈로 할까? 메탈로. 농어를 잡고 싶어서 왔다. 농어를 못 잡는다면 돌아갈 생각이 없다. 직장을 잃어도 좋다 한 가지 미치지 않고서 어찌 남자가 성공을 할 수 있으랴. 드디어 기다리던 입질이 오기 시작했다. 드디어 낚싯대가 휘기 시작한다. 떨립니다. 기다리던 그만하려고. 내가 하고 싶은 건 이야 이야 무게를, 추의 무게를 느끼는데, 어? 2년 걸렸단 말이야? 응? 그 정도로 낚시가 아직도 갈 길이 먼데. 술을 마시면 꼰대가 되어야 정상인이다. 인생과 낚시는 언제나 뜻대로 되지 않는데, 행하는 자에게 언젠가는 복을 내리더라. 새로운 날. 여긴 또 새로운 또 포인트에 또 접근해 봐야지. 기수역이라고 이제 민물이랑 바닷물이랑 만나는데.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은 특히나 물고기가 많다. 꼭 잡는다. 여기서 못 잡으면 호구다.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아.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? 여기 괜찮은데 하면서 낚시하는 게 좋아서. 기다리는 자에게 보답이 온다고 했던가.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에겐 보답이 온다고 했던가. 로또도 사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복을 얻고 싶은 자 그 문을 두드려라. 열릴지어다. 2023년 5월 29일 울진 촛대바위. 자, 시작해볼게요. 오늘이 비 파고 0.5에서 1. 동해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생명의 위협을 가는 상황이 아니고선 물고기가 무조건 나온다. 비가 오든 상관이 없다. 가볼게요. 따라서. 갈매기 따라서. 오케이. 물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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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고기 오는데? 문절하는데 씨발 고기 아니야? 아 씨발 고기인 것 같은데? 박은 건가? 갔다가? 그럴 리가 없어. 고기였어. 분명히 고기인데. 고기였어. 고기였다고 씨발. 나왔다. 고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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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고기다. 와 고기다. 성대. 오 성대. 아 성대가 나오네. 성대 사이즈 괜찮은데 근데. 꾹꾹거리네 얘. 오 성대. 성대라도 먹어야 되니? 잘 가라. 꿀보이스 잡았어요. 꿀보이스. 가성비 실리는 입질이었다. 동해로 출조 온 지 3일 만에 엄청난 고기를 낚았다. 한몫 가자.
농어를 잡으려고 했다. 결과가 중요한 세상 속에서 지금 나는 계속 실패하지만 즐겁게 낚시를 하고 있다. 곧 농어가 나올 거다. 왜 가려니까 해가 나는 거야? 한 주가 지나서 급 휴일이 생겨서 다시 왔다. 이번에는 기필코 농어가 나올 때까지 낚시를 할 거다. 농어가 안 나오면 다신 낚시를 안 하겠다. 오케이, 물었어. 와우. 오케이. 오케이. 이 느낌이었군. 와. 별로 안 크다, 뭔가. 아, 광어, 씨. 애광새끼, 씨. 어, 광어는 나왔는데 왜 양태는 안 나오는 거야? 야, 씨. 일단 너무 작으니까 한 30도 안 되겠다. 잘 살아 그래도. 농어를 다행히 잡은 여행이었다. 마지막 5일차에 잡은 것 같지만 6일차에 잡은 것이다. 그래도 다행히 농어를 잡아서 천만 다행이다. 한마터면 낚시를 접을 뻔했다. 농어를 잡았다. 다행이다. 근데 홍대가 마지막에 나왔으면 내가 먹었을 텐데.